그리고 저가 배신자, 이 배신자, 이 나는 이 유행 가면 배신자 옆에 배신자 요 그런 노래가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에도 배신자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베드로 할아버지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계집아이한테 그 세 번을 예수님을 그 배신한 영인지는 모르지만 이 배신자가 너무 많아. 간병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잠도 안 자고 돈을 벌어서 신학생들을 여러 사람을 제가 수업료를 줘가면서 졸업을 시켰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해서 개척도 했고 그러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저를 배신합니다. 저를 치과에서 만났어요. 치과에서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요. 아, 목사님 연락이 안 돼서 나 참말로 궁금했는데 지금은 어디서 목회? 내가 손톱 발톱 달게 해가지고 목사 안수까지 박해고 제가 부목으로 보낸 그 다음부터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어디서 목회하나? 저는 찾으려고 또 안 합니다. 일단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줬으면 그걸로 끝나지 어서 목회를 잘하나 못하나 그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니까. 그래서 치과에서 만났는데 아이고 어머 목사님 목사님 내가 막 좋아가지고 어디서 좀 목회하세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시더라? 나를 보고 누구시더라? 아니 목사님 제가 누구신지 난 기억이 안 납니다. 교회가 좀 부흥됐다고 교회가 좀 크다고 그 배신감. 신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지금 선교사로도 가 있고 미국에 가서 목회도 하고 지금 여러 군데로 가서 군목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배신감을 받을 때 어떻겠습니까? 주님 생각했죠.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나이까. 그냥 그러고 말고 지금 제가 뭐 좀 나도 좀 방황한 점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이제 나이가 먹어지니까 좀 혼자도 좀 있고 싶을 때가 있고 또 혼자 또 성경책도 좀 읽고 싶을 때도 있고 아이고 내가 방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먹었는데요. 그러다가 내가 생각을 싹 바꾸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예수님도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겠는데 나는 이런 앉을 띠라도 있으니 감사하지 아버지 방황한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삽시다. 그래서 62명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 작은 지옥 사진을 크게 걸어놓고 이 오른쪽은 천국 사진을 크게 걸어놓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 선생님이 등교 예예 예. 지옥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아 지옥 사진 띠뿌려 꿈에 나타날까 봐 무서워 아 아무러면 천국이 좋지 지옥이 좋아. 아버님 어머님들이요 저를 안 만나셨고 했으면요 아버님들이 이런 데 가서 살이하는데 아버님 어머님들이 저를 만나서 이런 천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큰일 날 뻔했어.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얼른 나와요. 왜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말이야 사망의 권세를 받았어. 아니 목사님 뭔 권세를 못 받아서 사망의 권세를 받았대요? 봐봐 저 지난달도 두 명 갔지. 예. 또 그 전달에도 한 명 갔지. 예. 지난달에 또 두 명 갔지. 예. 엊그저께 또 한 명 또 갔지. 예. 임종예배 드리러 또 우리야. 이게 사망의 권세가 아니고 뭐 이겼어. 이제 경도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시는 거 인정. 그런데 내가 천국 지옥으로 얼마나 귀가 뚫어지도록
강조를 했는지, 얘들아, 이 아버지야, 아버님, 가까이들 오너라. 예, 예. 너희들, 너 애비가 믿은 예수를 믿어다오? 그렇게도 살아라도 죽어. 그러다 또 깨나. 너희들 어째 대답을 안 하느냐? 예수님이 너희들 천당 오란다. 또 사라르르르 죽어. 또 깨나. 나 갔다가 다시 왔다. 빨리 대답을 해라. 막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할머니들이요. 그러니까는 내 아버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 아버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또 사라르르 또 죽어. 또 깨나가지고 큰 아이는 어째서 대답이 없느냐? 아버님, 아버지, 저는 이 집의 장손이고 장자고 종손이어서 제사하고 그 묘마다 이렇게 뭐, 뭐 가을이 시세? 예, 그것 때문에 못 갑니다. 야 놈아, 네 애비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데 그거 다 집어치워라. 그거 다 내놔라. 그래도 사르르 또 죽어. 또 깨나. 너 때문에 나 지금 못 가고 있다. 아버지가 막 진땀을 빼고 막 그러니까는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목사님 빨리 녹음기 갖다 박으시오. 그래서 그 집에 이 우리 할머니 어머님 아버님의 이 천국을 가면 우리 전 교인들이 다 가서 옛날에는 집에서 했잖아요. 집에서 막 그냥 국 끓이고 밥하고 막 그 장례식장을 막 우리 교인들이 막 앞치마 입고 불 떼서 막 그 국 끓여내고 불 떼서 밥하고 막 막 교인들이 잘해 주니까 그 교인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는 저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예배당 안 댕기면 아이고 안 되겠네. 장례식 치러주는데도 은혜가 돼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열심히 천국과 지옥을 깨우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젊은이들만 전도할 게 아니라 정말 한번 몸소 성령에 이끌려서 이 사람을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고서 열심히 전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김치를 전도하지요. 이제 김치를 담아서 이제 동네마다 막 집집마다 막 김치 나눠주고 그리고 많이 주면은 안 돼요. 그냥 네 포기 세 포기 주고 이거 잡수고 통 갖고 오세요. 그러면 고개 맛있고 한 게 먹고 또 와, 또 줘, 또 와, 또 줘, 또 줘. 그리고는 자기들이 미안해서 그래요. 아유 김치만 얻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유 저냥 교회 댕길게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낚싯밥을 던져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하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름에 오이지 담잖아. 여름에 오이 싸. 생강 좀 넣고 그냥 물 팔팔팔 끓여가지고 그냥 간 맞춰서 오이다 부어서 꼭 눌러놓으면 노랗게 삭잖아. 그러면 그냥 그거 그냥 다섯 개씩 갖고 막 전도하는 막 봉지다 넣어가지고 흰흘리고 거기다가 교회 이름 딱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됩니다. 안 된다고요? 전도가 왜 안 돼요? 안 하니까 안 되지.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막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목에 우리 사람 저는 목숨도 바칠 그런 정도가 됐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1등의 선수가 됩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 믿음 생활도 앉아서 뭉기적 하지 말고 우리 달립시다. 제가 어떤 지금 한약을 잘못 먹고 이 속이 막 뒤집어지고 막 뚱뚱 붓고 막 속도 메시꺾고 막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많이 우리 여기 전도사님이 꿀물을 열심히 타다 줘가지고 이게 해독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저 이렇게 빌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고 잠도 안 자요. 시간이 아까워서 옛날에 40일 금식할 때는 잠잘까봐 이 졸리깨비 안테프라민을 여기다 발랐다가 눈알이 빨개져가지고 눈 버리는 줄 알았어. 우리는 주님을 사모합시다. 교회를 사모합시다. 목사님을 사모합시다. 우리 영적으로 깨인 목사님을 만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들이 지금은 교회에서들 이 설교하시는 거 보십시오. 장로님들 비유 맞히는 설교, 권사님들 비유 맞히는 설교, 집사들 성도들 비유 맞히는 설교 하시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 회개하라는 그 설교가 없어졌어. 우리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회개하라는 설교 얼마나 하셨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렇게 가지고는 지옥을 간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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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은요 회개하라는 설교가 없어졌어. 우리는 회개가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들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잖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겠으면 죄를 반복하지 말고 우리는 죄 안 짓도록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합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인색하지 않습니까? 저는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집에 와본 우리 기도원에 와본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간증보다 더 검소하게 사시네요. 그냥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살아요. 어떤 분은 침 맞으러 와서 절 보고 물어봐. 아이고 여기 기도원이죠. 예, 원장님은 어디 계셔요? 나한테 물어. 이따 그냥 가봐요. 저 예배당에 저 이따 예배 드릴 때 만날 수 있어요. 저 얼른 가셔서 기도하셔요. 나 원장님 좀 만나려고 왔는데 어쨌든요 저 아래로 가셔요. 그리고 내가 예배 시간에 딱 이렇게 서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겸손한 척 검소한 척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그게 내 몸에 밴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사는 게 사는 거고 예수님만 인정하시면 되고 담임 목사님만 인정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나고 신비주의가 일어나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신겨. 그렇다 해서 뭐 손 얹고 그건 아니죠. 감히 내가 어떻게 목사님들한테 손 얹고 기도합니까? 이게 뺑 둘러앉아서 기도를 해드리고 제가 지금도 마음이 되게 아픈 거는 강원도에 있는 금강 장로교회가 있어요. 그 강원도의 금강 강릉에서 좀 차 타고 들어가면 강릉 감리교회가 있어. 강릉 장로교회가 있어. 거기로 붕회를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때 굉장히 젊으셨어요. 그때 여러 목사님들이 다 오셨고 많이 오셨고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만 제일 젊은 목사님한테만 얼마 못 산다. 그러니까 사모님 보고 얼른 신학해서 교회할 생각을 하시라고 그 젊은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이 나갔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젊으셨을 때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들이 다 앉아서 계신 뒤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앞으로 물을 사 먹으리라.
물을 사서 먹으리라. 그러니까 회장 그 목사님이 내가 이래서 은사자들을 싫어한다고 물을 왜 사 먹어? 막 고함을 질르시대.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 물을 사 먹기 시작했나 봐요. 우리는 시골이라 길어다 먹었는데.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오셨어. 왜 오셨어요?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때 구원장한테 혼내킨 거 사과를 왔어. 왜요? 물 사 먹어. 물을 사 먹는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 뭔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어? 물 사 먹는다고? 예, 그러셨어요. 그렇구먼. 내가 그때 혼내킨 거 미안해요. 용서하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또 우리 교회 집사님 보고 집사님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지붕에 올라가. 왜요? 지붕에 올라가는 뒤 빨간 치마나 빨간 보재기로 지붕에 가서 이렇게 흔들어 대려. 태국이 흔들듯이. 어머 왜요? 하나님 하라 뭐냐? 물론 나도 하나님이 하랴. 그래야 집사님 남편이 산디야. 어머 그래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한테 일렀는 게벼. 저를 부르셔. 아니 구원장이 그렇게 하라겠다며요? 예, 하나님이요. 12시에서 1시 사이에 빨간 치마나 뭘 갖고 가서 그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훈하려라 했어요. 그래요? 알았어. 그럼 하라고 해야지. 그래서 그 날짜에 사다리를 놓고 그 지붕에 올라가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지붕에 올라가서 막 후두른 거예요. 빨간 치마를. 남편이 나무를 해가 꼬다가 큰 바위 밑에다가 나무를 내려놓고 이제 쉬는 거예요. 지고 오다가 힘들으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동네를 내려다 보니까 자기네 지붕에서 뭐가 빨간 게 펄렁펄렁 하더라. 펄렁펄렁. 아니 저게 뭐지? 아니 저게 뭐요? 아니 저게 뭘까? 이만큼 지붕이 궁금해서 이만큼 걸어 나온 사이에 바위가 무너졌어. 만약에 지게를 거기다 세워놓고 지게 밑에서 이렇게 하고 쉬고 있었다면 그 바위가 무너졌을 때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죽었지요. 바위에게 눌려가지고. 그래서 어째 당신이 우리 지붕에 가서 그렇게 춤을 춰가지고 나를 살게 했냐? 그러더래 남편이. 그래서 구원자님 있잖아. 그 구원자님이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내가 지붕에 가서 그렇게 빨간 천을 후들리지 않으면 당신이 죽는다 그래서 순종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랬더니 당신이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지금 바위에 눌려가지고 죽었을 텐데 나도 하나님 믿을게. 할렐루야. 그가 장로 됐어. 예언 기도들 받으려고 많이들 합니다. 저가 절대 안 해줘요. 안 해줘. 기도받고 순종 안 하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받고 기도하다 보면 다 걸려. 주일 성수에 걸리지, 새벽 예배에 걸리지, 십일조에 걸리지, 감사에 걸리지, 전부 걸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실로 우리 믿음 생활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큰일 났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주님 영광 위에 우리 신령과 진실로 전두해서 우리 그렇게 삽시다. 저는요 달리기에 한이 맺힌 여자예요. 어렸을 때도 잘 달렸어요. 제가 1학년 때도 6명씩 다 달리기 할 때 내가 달렸다면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1등 했는데 내 귀를 이렇게 끊어다가 3번에다 놔. 1번이 앉아있으면 1등 했는데 왜 3등에다가 앉히냐고. 그래도 1번에 앉으면 또 선생님이 내 머리를 귀를 끊어다가 또 3번에다 놔. 근데 아마 이 벙어리였어도 좀
어떻게 썼는 것 같아. 그냥 선생님이 3번이다 갖다 앉히면 억울해도 분해도 그냥 앉아있을 건데 대들었어요 내가. 못 봤냐고. 왜 3등한 애를 여기도 앉히고 나를 3등이다 앉히냐고. 그냥 선생님이 야 앉으라면 앉아. 3번에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운동회 날 엄마 아버지들이 와가지고 뭐냐 그 쌀밥에다가 돈부 콩 넣고 밥 까서 넣고 그 찰밥에 갖고 와가지고 엄마 저기가 있을 게 있다 점심시간 저기로 와라 엄마들이 전부 그렇게 와. 나는 엄마 아버지도 안 쫓아와. 그리고는 즐거운 점심시간 소꿀이 터뜨리면 그냥 딴 애들은 막 엄마들한테 가서 밥을 먹고 난리를 치는데 나는 집이 막 뛰어가서 보리밥에다가 물 말아서 간장 타가지고 이 반찬 넣고 한 그냥 간장에다 물에다 간장 타서 보리밥 한 이게 한 서너 숟갈 말아서 그거 먹고 또 막 또 운동회로 가는 거요. 그러면 운동회하고 오면은 엄마가 밥 많이 먹었다고도 두드려 패는 거요. 2년 밥 조금만 먹지 그 지랄로 많이 퍼쳐먹고 갔다고. 운동회 날 학교도 안 오면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운동회를 마치고 옵니다. 옛날에는 엄마 아버지들이 운동회 날 공책 뭐 필통 뭐 책받침 그런 거 기부하면은 그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무용을 할 때도 제일 앞자리에다 세우고 3등을 달렸어도 1등에다 갖다 앉혀놓고 그렇게 하는 시대였어. 그리고는 2학년 때도 내가 운동회 연습을 하면서 잘 달렸어요. 그랬는데 나보다 못 뛰는 애를 선수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보고 쟤보다 내가 더 잘 달리는데 왜 쟤를 선수로 내보내냐고 했더니 너는 운동복을 안 입고 와서. 운동복이 뭐예요? 옛날에 여자들은 새큼한 반스에다가 꼬무줄는 거 그리고 난닝고 이 팔뚝 있는 거. 남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각 반스에다가 미리아스 검정 걸로. 우리 새어머니가 그걸 안 사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긴 바지를 반바지로 찢어입고 긴 팔을 반팔로 찢어입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 뭐 반바지니까 됐냐니까는 색깔이 틀려서 색깔이 틀려서 제가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아기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거기는 엄마 아버지들이 이혼하는 것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제가 많이 먹여주고 입혀줍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이 안 입는 옷도 좀 주시고 안 신는 신발도 있으면 주시고 아기들 안 입는 옷 있으면 좀 주시고요. 후라이팬 냄비 그런 거 또 그릇 안 쓰는 것 좀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잘 포장해서 제가 컨테이너로 그런 데로 다 보냅니다. 그런 데로 보내면은 그분들은요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7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박 대통령이 통일별을 개발해가지고 한국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치는 정치고 잘한 건 잘한 거잖아요. 박 대통령이 그 통일별을 개발하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필리핀에 한 번 갔다 또 쫓겨오고 박 대통령이 시르르 들어갔다가 시르르 들어가서 한 번 갔다 또 쫓겨오고 열 번째 벼시를 달라고 또 비행기를 타고 갔더니 필리핀 대통령이요 박 대통령한테 항복을 하시고 벼시를 줘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를 좀 읽어보세요. 역사책을. 저는 시간은 없지만은 저는 구약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 구약도 많이 읽고 또 역사책도 시간이 되면 좀 읽고 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책 좀 주시면 그저 밤을 새우면서 한 권을 다 읽습니다.
옛날에 내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책을 못 읽었는데, 지금은 시간도 있고 책도 많고. 할렐루야. 우리 테레비만 우리 그렇게 테레비 앞에서 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책 앞에서 순종합시다. 우리 권사님이 어제 새벽 예배를 안 나와. 아니 권사님 어째 요즘 새벽 예배를 안 나와요? 그랬더니 토르토 있잖아, 토르토. 아이고 정동원이 아고 쬐끔하게 노래를 어떻게 잘 부르는지. 아 그게 곧 10시면 시작한단 말이오. 그리고 12시에 끝나. 그러다 보면 내가 새벽 예배 못 나와. 그냥 내가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껐어요? 소리를 빽 지르면서 그렇하다 권사님 토르토 때문에 지옥가 믿습니까? 하나님보다 성경책보다 우리는 더 우상하는 거 있으면 우린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날도 막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제 반팔로 찢어 입고 가서 집에 가서 죽지 않을 만큼 맞았어. 엄마한테 멀쩡한 옷 찢어 입고 왔다고. 얼마나 투디로 맞았겠어요. 제가 실컷 맞았어. 아버지한테도 맞고 이놈의 집에 어? 멀쩡한 옷 찢어 입고 왔다고. 그리고는 운동의 날 3등에다 또 1학년 때도 1등 했는데 3등에다 갖다 앉히고 2학년 2학기 때도 1등 했는데 3등에다 갖다 앉히고 억울해서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설명하는 겨. 그래서 공책 한 권밖에 못 땄다고. 아이고 너무 지집애야 자빠져 자. 하루 종일 땜박질하고 힘들 텐데 뭘 그지랄로 낑낑대고 지랄이 너무 지집애 자빠져 자. 아버지도 영순이의 마음을 몰라줘요. 우리 아버지도 영순이의 마음을 몰라주고 억울해서 분해서 울면서 내가 1등 했는데 나를 3등에다 갖다 앉혀서 공책 한 권밖에 못 탔다고. 공책 세 권을 탈 건데 한 권밖에 못 탔다고 제가 막 아버지한테 울면서 그래도요. 아 이년아 자빠져 자 이년아 시끄러워 이년아. 벙어리 있는 가슴. 우리 아버지도 영순이의 마음을 몰라줬는데 우리 아버지는 새마누라고 좀 싸우지 않고 살겠다고 자기 속으로 난 영순이를 산에다 갖다 버렸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가 안고 없고 공주 침례교를 다니셨던 그 은혜가 있어 우리 하나님이 영순이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